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장 6월 2일 수요일장은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지 많은 고민들이 지금 있으실 겁니다. 주식시장은 냉혹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시장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수익률, 상승률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사님의 수익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한 가지 종목이 아쉽긴 합니다. 먼저 4월 28일에 선진을 보시면 시초가에 공략한 가격이 2만 원이고요. 수익률, 상승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흐름에서의 최고 상승률은 11%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뒤를 이어서 태평양 물산인데요. 시초가 공략이 최고가였고 손절 처리까지 되는 종목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5월 26일에 종목인데요. 지금까지의 고점 기준으로 8.81%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고점 기준으로 8.81%, 어제 종가 기준으로 8.4%가량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지 말씀 주시죠. 네, 뭐 LG 디스플레이 지난주 초반에는 그렇게 뭐 크게 움직이지 않다가 후반부터 이제 외국인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 상승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은행권 제외한 기관 투자자 전부가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강하게 매수하고 있어서 개인들 지금 매물 출회되고 있지만 다 소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면 오버행 이슈와 시장 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사실 하반기에 더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주식인 종목인데 일단 보유 전략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저는 강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추가 상승에는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 후에 6월 중순 재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입가가 22,700원인데요. 현재 상승 흐름을 이용해서 목표가 28,000원을 제시해 주셨던 종목, 꼭 목표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좀 흐름이 강하다 싶은 날에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9,400원, 그리고 하반기에 주요한 공략 종목이라는 관점은 변함 없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였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변수를 주목하시는지 업종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업종 유틸리티 업종을 보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전기 가스 업종입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전기와 가스를 다루는 업종인데 사실 물가와 그 서민 경제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 정부의 규제가 있어서 주가가 이런 규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업종 포인트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투자 포인트 중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유틸리티 이 업종이 대표적인 경기 방어 업종이라는 점인데요. 네. 전체 지수 하락 시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낮게 나오거나 오히려 투자 대피처로서 활용되면서 시장 방향과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선진국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을 언급하면서 긴축 우려감이 시장에 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기 방어주가 짧고 굵게 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신뢰성은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그 유가와 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그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원료를 대부분 수입하는 상황에서 석탄 활용도를 장기적으로 지금 낮추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 시에는 원료비 상승 압박이 심해지고 수익성 악화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해외 유전과 같은 자원개발에 투자를 진행 중인 유틸리티 기업들은 유가 상승으로 배당금 수익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주가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지금 업종 간의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상승률이 낮다, 상당히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작년 3월 코스피 저점 기록 시 유틸리티 업종도 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 한 73.1% 정도 업종 지수가 상승했는데 이는 코스피가 어제까지 무려 123.8% 상승한 거에 비하면 뭐 거의 한 절반 수준 조금 더 넘게 상승한 거에 불과해서 업종 간 순환매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기에는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상황도 보면 최근 한 달간 전기가스 업종의 기간의 순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달간 뭐 1,936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특히 연기금이 842억 원을 매수하면서 가장 적극적인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유틸리티 업종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그 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유틸리티 쪽에 순환매성 키맞추기가 나타날 가능성, 또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좀 우려했을 때 또 반대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보거든요. 근데 주요 종목들 보니까 일단 PBR이 0.2배, 0.3배 낮고요. PER도 뭐 적자 때문에 측정이 안 되는 기업도 있지만 뭐 한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네, 뭐 가장 저평가되었다고 평가되어지는 한국전력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전력 뭐 아시다시피 전기 공급을 하고도 여기에 뭐 부수적으로 원자력 사업도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올해 사실 주가는 조정 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제 현재가가 26,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종가 27,000원으로 보면 네. 올해 주가가 지금 3.3%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아무래도 작년 말에 그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바 있는데 올해 그 2분기에 연료 가격이 상승으로 전력 요금 인상 이슈가 있었지만 정부가 좀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좀 실망매가 좀 나오면서 주가는 횡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상향 목표에 주도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곳이 한국전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칙대로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그 6월 말 그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결정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때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 지금 리포트에도 좀 나와 있는데 6월 말에 이제 3분기부터의 그 결정되는 뭐 킬로와트당 얼마 이렇게 제시가 될 텐데 3분기부터 좀 기대하는 거 요금 인상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내년까지 쭉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인지 기관의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한 달간 기관은 646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 금액으로는 1,666억 원을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4월 초 그 한국전력 지분 한국전력이 지분 18% 정도를 보유한 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향후 폴란드 발주하는 원전 6개 프로젝트에 좀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방미를 통해서 미국과의 협력 등 원전 관련 호재도 좀 기대 가능한 점도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상태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 보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상 보면 PBR 0.24배로서 최저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순환매로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전력만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 테이퍼링 이슈가 확대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인데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시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유입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상승이 좀 의외였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과연 지수 상승이 과연 이번에 박스권 고점인 3,250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좀 의문점이 좀 있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박스권 전략이 더 맞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뭐 지수 방향성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지만 만일 예상 밖의 지수가 상승한다면 한국전력 주가 약세 가능성이 있지만 보험 성격으로 포트에 편입은 하실 필요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4,500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어제 종가 26,100원이었고요.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와 반대로 가는 방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4,500원이었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